동일 기자가 20분 차이로 쓴 두 기사예요. 근데 하나는 지각 접종이라면서 뭐 인사청문회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니 뭐니 해도 백신이 먼저입니다. 또 위험을 분산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오후쯤에는 좀 이거를 좀 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쳐다보면 백신만 질문하게 되네요. 다른 것도 좀 질문하고 싶은데 예, 아 신경 안 쓸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으면 아니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니 야당 간사님이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요. 지금 의원이 발언하고 있잖아요. 4,400만 명분 확보가 맞습니까? 확보가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이행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직 계약을 공격 맺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확보가 아니죠. 그걸 어떻게 확보라고 합니까? 예, 2, 3월 경에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아니 2, 3월이 하니까. 아니라 그 계약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비밀 유지. 자 그러면 아까 백신 확보 현황에서 인구 대비 백신을 100% 이상 확보한 37개국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수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조금만 뭐가 잘못되면 야당 탓이고 국민 탓이고 언론 탓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남 탓 정부로 계속 끝까지 가실 건지 새롭게 출발합시다. 질본청장 해임 건의안 제출하시오. 장관이 많이 되거든요.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려고 하면 방역, 백신, 치료제 3위일체가 필요합니다. 백신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말씀드립니다. 자꾸 우리나라가 백신 확보에 실패했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약 4,400만 명의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백신 접종 숫자의 확보에 성공한 것은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접종 대상인 성인만 따지면 100%를 확보한 거죠? 네. 그리고 또 미국의 행정명령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죠? 네. 예. 일부 언론이나 일부 언론 보도나 일부 야당 의원님들 발언을 들어보면 K-방역 실패했다, K-방역 실패해라 저주하는 듯한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더 참담합니다. 접종할 수 있겠구나 당연히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랑 천만 명. 여야 간에 이렇게도 차이가 나나. 이렇게 시각 차이가 클까? 저도 우리 강기훈 간사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어떻게 똑같은 사실을 놓고 이렇게 다르게 서로 반대로 보는가? 그건 강기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시사와 봐라. 아무리 갑시다. 다 사귈거든요. 잠시 정회하고 8시 반에 속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시사와 봐라. 아무리 갑시다.